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영이 할머니의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할 일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부터 3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고린도에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등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세우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와 네 자손과 세우는 내 언약이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며 네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경 수술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확실한 보증이라고 생각하여 무할례파와 이방인들을 무시하였어요. 할례파와 무할례파의 갈등이 심하게 되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며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히브리어 물라는 할례의 의미로 베어내다 자르다 할례를 행하다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면 육체에 속한 나는 베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힘, 내 자랑, 내 생각, 내 욕심은 잘려나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며 차별이 없습니다.
마음이 할례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진리가 마음에 새겨져 육체에 속한 나는 베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며 영생을 얻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을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